양 피전생님 이거 무사 저 성우이 안 하면 좋아.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저 전화랑 하지 마라. 나가 이번이 성우이 안 오면 김치 만드는 데가 나가 오늘 주연으로 형 다 해줄 거매. 걱정하지 마라. 나 다랑 나가 해줄 거매. 야 이거 봄 날씨 치고는 이거 날이 이거 하고 떠는 거다. 나 혼자만이라고 먼저 대표님 한번 만나. 아이고 대표님이. 네. 저 사장님 계십니까? 예 예. 아 예. 저 촬영 왔습니다만은 저 사장님. 아이고 누구 계실 거야? 아이고 사장님. 아이고 누구 계실 거야? 아니 이상한 말이지. 아니 오면 온대리야지. 아이고 약속도 안 하고 그 사장방 이거 불쑥불쑥 그 들어 저 에? 아니 언제부터 저 사람이 사장이라 저기... 이게? 마신디 양도선 조그만 아저씨인데 졸라고라. 어떻게 하셨디가? 아유 사장님 와. 아유 예, 아유 어떻습니까?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. 아유 예예예. 아유 예예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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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 우린 그거 예. 우다게 그저 우리 예. 인증받은 거 초대되게 되는 거 예. 소감수다. 김치도 인증받아 마시? 예 김치도 인증받습니다. 예. 아니 그거 김치도 이거 남자 손으로 김치 만듭니까? 아 여기 만드는 어른들 20대쯤만은 아~ 네. 특별하게 우리만의 소스를 개발한 소스를 가지고서 김치를 만듭니다. 제주도 아~ 특화 상품도 만들고 제일 일반적인 김치도 만들어서 네. 여러 우리가 생각하는 네. 그런 김치 말고 제주도 그럼 제주도 그럼 육지에서 사오는 게 하나도 없어 맛이? 예예. 아이고 경희형도 만들고 네.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걸 위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김치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뭔 특별한 게 들어가는지 내가 가서 확실하게 나는 우린 검토해 놓으면은 우린 돋보기 과장되기만 그냥 그렇지. 완전히 내가 확 이거 아니면은 이거 취소시킬 수도 있어 내 조격으로 얘기해. 솔직히 그럴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 제주만의 그 특별한 김치 예. 인증받은 김치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가시죠. 이제 옷을 갈아입고 공장으로 왔는데 말이죠. 예. 아까 일반 김치가 있고 좀 특별한 김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한 김치를 만들 겁니까? 예, 지금 이건 유채입니다. 이걸로 갖고서 이제 유채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근데 거기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? 유채 나무를 쓴다는 거 말고. 예, 저희가 발효 소스가 있는데 저희만의 예. 소스입니다. 그래서 발효 소스. 예, 예. 예. 저희가 감귤을 한 여름철에 7, 8월 달에 아~ 감귤을 저를 발효시켰습니다. 그래가지고 7, 8월에 그 청귤 파란색 퍼렁은 귤을 땅 그거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소스를 만들어서 예, 예. 김치에 들어간다. 예, 이게 지금 저희 자체 발효 소스가 들어간 예. 양념입니다. 적당 양을 넣어서 이제 버무려 주면 됩니다.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막 일반 김치 무치듯이 막 문질러 버리면 이게 그 아주 풋내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무치는 방법도 예,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거든요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. 김치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. 예. 예. 그 유채나물의 그 아삭아삭한 걸 방해하지 않고 양념은 약간 뒤로 물러섰지만.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면 뒤에서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동지 꺽꺽 먹으면 와상와상한 흙맛이 그대로 남긴 게 딱 먹었을 때 그 양념 맛이 먼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유채나물의 그 아삭아삭한 걸 최대한 살려놓은 상태에서 또 시원하네 시원해. 그렇죠. 2차로 양념이 양념 맛 한번 더 보시죠. 양념 맛 이게 생명 아닙니까? 예, 예, 예. 여기에 기술이 이제 묻어 있는 거거든요. 맵지 않아요. 네, 맵지 않고. 맵지 않고. 맵지 않고, 야 짜지 않고. 짜지 않고. 예, 예, 예. 또 김치만 먹으면 짜잖아요. 야리뿌리형, 이야. 그러니까 이거. 이 짠맛과 매운맛을 좀 많이 이렇게 눌러놓은. 이 맛의 비결은 첫 번째가 바로 아까 그 청귤 발효 소스에 소스. 있었습니다. 이야, 이게 대박이다. 자 그러면 이제 두 예. 번째
번째 맛의 비결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예. 두 번째는 어떤 김치입니까? 자리젓갈 김치입니다. 자리젓갈 김치. 네. 예. 김치를 여기서 생산하는 게 종류가 많습니까? 김치 종류는 저희가 한 20여 가지가 되고 네. 제주도 인증은 지금 거의 다 받아놨습니다. 아, 그 생산하는 모든 김치. 예. 일단은 우리가 재료 들어오는 입고 단계가 명확하고 또 만드는 소스나 이런 재료들이 뭐 그것도 명확하고 네. 예. 어쨌든 저 예. 20여 가지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계절에 먹을 수 있는 거 일단 대표적인 다섯 가지 예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일단 배추김치 요거. 예. 배추김치. 이야, 나 이거 난 큰 거 먹어보겠습니다. 큰 거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난 그 맵고 짜지 않으니까 좋다 진짜. 그래. 너무 맵고 강한 맛은 별로 안 좋거든요. 우리 너랑 내기는 그 경보리사심을 빡과정으로 해내 이거 다 먹을 뻔인데. 요거는 총각김치. 내가 옛날 총각 때 이것만 먹어서 내가 살았다는 거. 예. 역시 총각김치는 총각 때 먹어야 되네요. 또 사장님이 지금 이걸 만들면서 진짜 그 큰 포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우리 제주도의 청정제 제품을 갖고서 예. 김치를 만들고 이런 걸 생산을 해서 예. 우리 전 세계인들과 건강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웃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여기서 또 박수 한 번. 야. 맞습니다. 이 가장 제주적인 것을 가지고 예.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. 예. 그것이 또 가장 또 큰 예. 우리도 목표가 아니겠습니까? 예. 정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이 입맛을 가지고 제주를 이제 전 세계의 무대를 향해서 예. 가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예.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기원합니다. 네.